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 정보! 함께한다 1대1 온! 내일자 시초가 공략할 종목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슬 전문가께서 보고 계신 공략주 보니까 롯데그룹지에서 찾으셨네요. 네, 일단 롯데정보통신 좀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롯데그룹이 이제 IT 서비스 전문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이 IT를 이용한 그 사업 다각화에 본격적으로 좀 진입을 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이제 전기차 수요가 굉장히 좀 급증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뭐 전기차 충전소라든지 충전기에 대한 수요도 지금 동반 수요가 좀 증가를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 자체가 저는 좀 굉장히 잠재력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지금 막상 전기차를 구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뭐 전기차 충전소라든지 이제 충전기가 상당히 지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 수요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증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자연적으로 전기차 충전소라든지 전기차 충전기는 이제 좀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동사에서 좀 미리 캐치를 하고 작년 10월에 이제 시장 선점을 위해서 이제 전기차 충전기 내에서 이제 2, 3위 업체를 다투고 있는 이제 중앙제어를 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분율이 지금 71%대로 이제 사실상 최대 주주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중앙제어는 이제 2020년에 공급된 그 신규 충전기 19,000만 대 중에서 4,300만 대를 지금 공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점유율이 한 20% 정도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동사의 전기차 충전소 사업에 있어서 그만큼 좀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도 이제 2025년까지 거주지와 이제 직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또 50만 대 정도 보급을 하겠다라는 어떤 계획들을 또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현재 롯데정보통신이 인수한 이 중앙제어의 관련 매출액은 현재 시장 점유율 20%로 이제 계산을 해봤을 때 매년 이제 신규 매출 700억 원 정도가 좀 발생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중앙제어를 제외하고도 롯데 자체 계열사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 계열사의 뭐 건물 주차장과 또 연계를 해봐도 앞으로 시장 점유율이 20% 이상 더 크게 이제 증가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현재 사업들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굉장히 요새 또 핫한 게 이제 메타버스인데 메타버스 플랫폼도 지금 확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건설의 그 신규 분양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라든지 또 롯데시네마의 메타버스 영화관 쪽에 이제 계열사의 굉장히 좀 다양하게 도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롯데그룹 전체 수요를 담당하고 있는 이 자회사인 칼리버스에서 지금 담당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연간 이제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 정도의 또 신규 매출이 또 발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이제 주가가 52,900원대가 이제 최대치인데 이때 보자면은 이제 이번 연도에 이제 2019년보다 영업이익이 훨씬 더 지금 좋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2,400원까지는 아니어도 5만 원대까지 부근까지는 충분히 좀 갈 수 있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 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하다라고 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5만 원 부근까지는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김시현 연구원님, 내일장 공략해볼 종목 뭐가 될까요? 뭐 안정성 있고 소외됐지만 다시 최근 주목받는 SOL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앞서서 뭐 얘기했다시피 에너지 뭐 에 대한 공급 부족 대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유나 천연가스 관련해가지고 공급 부족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SOL 같은 경우에는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오미크론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추락한 다음에 이제 바닥권에서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비아 원유 생산 중단도 있고 카자흐스탄 관련 이벤트도 있게 되면서 원유 생산에 대한 차질 문제도 있고 더불어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주요국에서 이제 제품 재고가 6년 만에 가장 낮은 상황이라고 하는 점 등을 봤을 때 지금 상황은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코로나 치명률이 낮아지게 되면서 석유 제품에 대한 수요가 이제 늘어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원유 가격은 더욱더 상승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배럴당 $80 전후 찍으면서 6주 만에 최고가를 달성했는데 앞으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더욱더 관심 있게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했고요. 더불어서 이제 SOIL 같은 경우에는 그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전망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지난해에는 2조 3천억 원을 찍었는데 올해는 2조 6천억 원을 찍을 것을 예상을 하게 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대원 유화 1조 원이 넘는 금액의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SOIL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주 환원정책으로 배당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배당에 대한 모멘텀도 있다는 점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오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2분기 이후에 이제 현대올뱅크 상장이라든지 뭐 정제 마진에 대한 부분이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향 리포트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기적인 시세가 나오고 있고 에너지 부분에 대한 부분은 뭐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고 물건을 찍어내듯이 공장으로 이제 찍어내듯이 해결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벤트 계속적으로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실적적으로 굉장히 견조하고 최대 실적 기대가 되고 있다는 종목이라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번 박스권을 두고 천천히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1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8만 2천 원 제시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튜브의 우리 히리티님께서 롯데정보통신 그리고 SOIL 분할매수 가자 해주셨네요. 자, 두 종목 일장 시초가 공략할 종목으로 분석해드렸고 롯데렌탈과 원티드랩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전문가 유리나 캐스터 수고하셨어요.